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영탁의 찐찐찐찐찐이야. 영탁은 저에게 찐찐찐찐찐이. 어 재밌네. 찐찐찐찐찐이야. 사실은 뭐 미스터 트롯 우리 7인조가 뭐 미스터 트롯을 지나서 또 뭐 사랑의 콜센터 또 뽕숭악당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영탁 씨는 어찌 보면요, 이 찐이란 노래를 하나 받은 것만으로도 참 이 큰 정말 큰 뭐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? 자기만의 것. 그러니까 영탁의 노래 방향이라는 건요,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아! 그러니까 뭐 다른 노래도 다 잘 불러요. 막걸리 한 잔 것도 사실 이제 영탁계 됐어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이게 미스터트롯 할 때 제 아들이 하도 재밌게 쳐서 제가 그걸 한 인스타그램으로 한 30초 해서 올려놨더니 또 기자 몇 분이 또 그걸 기사를 실었어요. 뭐 개그맨 권영찬 교수 아들 뭐 영탁의 뭐 열혈 충성 팬이야 이렇게 해서. 근데 이건 참 영탁 노래인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이 작사나 작곡가들이 가수들의 그런 거를 특징을 잘 아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이 정도의 노래면은 영탁 아니면은 못 불러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제가 좀 뒤늦게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걸 좀 남겨놓으려고요. 왜냐면은 영탁이 다른 노래도 워낙 잘하지만서도 이제는 이 노래를 왜냐면은 뭐 당장 보고 끝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소리를 또 할 것 같습니다. 자. 영탁의 찐찐찐찐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함께 어우 숨차네 들어보시죠. 이 신사기들 다 대박났어. 씨앗인 집도 진짜 나 나타났다 지
정말 진하네요. 예, 여러분들 요거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. 왜요? 이 찐이야는요, 뭐 네가 거기서 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. 이 노래는 모든 것이 영탁과 영탁 소속사로 들어갑니다. TV조선으로도, 아, 요 노래는 좀 TV조선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그 가수의 원곡은요, 전부 이 초상권 침해 뭐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본 가수로 들어간다는 거.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진선미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우리 영탁은 정말 자기에 탁 맞는 노래 하나 딱, 이 보통이요, 이 트로트 가수들은 뭐 일반 아이돌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 가수들은 한 6개월밖에 못 가요, 한 노래가.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나중에 조금씩 들리는데, 근데 트로트 가수들은 한 번 쫙 인기를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철마다 이게 타요. 내가 봤을 때는 이 찐찐찐이야는 뭐 야구,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코로나 19 끝나고 야구 응원 갔을 때도 응원가로도 쓸 수 있는 거고, 또 여름에 수영장에서도, 또 심지어는 겨울철에 스키장에서도 틀 수 있는 노래거든요.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가수들도 수익이 좀 가죠.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깝기는 해요. 왜냐면은 이때가 미스터 트롯의 마지막 하면서, 이게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요, 우리 개그맨들도 그래요. 이제 신인 개그맨이 되잖아요. 그때 아이디어를 짠 게 가장 오래 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때 1년, 2년 짜놓던 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우리 영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프로도 하고 뭐 또 CF도 찍고 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. 근데 또, 또 다양한 또 프로, 뭐 정동원이랑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노래 지도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아마 힘이 많이 들 거예요.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노래를 부를 때 좀 힘들어 해 보이는 것 같이 조금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.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간에, 이왕 바쁜 거 잘 소화해내서 이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이제 멘탈 관리도 잘 해갖고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왜? 영탁은 우리에겐 찐이니까. 그래서 제가 간단히 애드립으로 뭐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영탁 노래니까 이거 뭐 제가 딴 거 없어요 쓴 거. 근데 즉석으로 애드립으로 우리 팬들을 위한 헌정시를 제가 했습니다.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. 네, 요런 걸 제가 바꿔놓을게요. 믿을 사람은 바로 영탁, 나를 지켜준 팬 여러분뿐입니다.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인 우리 영탁 팬들. 끌리네 끌리네 끌리네, 팬들에게 자꾸 끌리네. 쏠리네 쏠리네 쏠리네, 팬들에게 마음이 자꾸 쏠리네. 내 심장을 훔쳐간 우리 팬들. 찐찐찐찐찐이야. 완전 팬들에게 찐됐어요. 그리고 팬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찐찐찐찐찐이야. 완전 찐이야. 영탁을 찐하게 사랑할 거야.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뭐 오늘 어떤 또 영탁의 팬 여러분들은 뭐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공 교수님 했는데, 저는 사실은 뭐 조회수보다는 우리 영탁과 함께 그 미스터트롯 7인방의 노래를 사실은 즐기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면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채널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받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은 뭐 제가 재능 기부하기로 다 이미 약속했고, 또 우리 팬들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봐서 다음 주쯤에 내가 한번 호텔 상품권을 좀 쏠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영탁 많이 밀어주시고요. 그리고
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은 영탁 찐팬이 되십시오. 그러면 영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찐 가수로 남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이렇게 이 영탁 노래 듣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찐이 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행복도 찐한 행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정말 사랑도 찐하게 사랑하셔갖고 행복한 날을 되십시오. 지금까지 고영춘 교수였습니다.